북한 점프 개빡세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니카 트랙에 왔습니다. 여기 서면 타미야 트랙인데, 이번에 한타 한국 타미야 대회 점프 트랙을 이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놨다고 해가지고 연습도 할 겸 한번 굴려보러 왔는데요. 바로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뭐 긴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한번 굴려봐야죠. 근데 촬영하기에 트랙이 너무 크다. 정말 촬영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미니카 트랙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가지고. 저는 저번 영상에서 길들인 하이퍼 대시 모터 지금 끼워놨고요. 파노 470에서 480 왔다갔다 하는 거, 그리고 한국 타미야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 네오 건전지 3000원에 이만큼 들어있는 가성비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자, 브레이크 세팅은 저번에 센텀 타미야에서 했던 그대로 돼 있고요. 네오 건전지 새거 이렇게 넣습니다. 자,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점프 뛰고 직선이 좀 길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탈한 곳에는 점프 뛰고 직선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브레이크를 조금 빡빡하게 먹여야 된다. 자, 브레이크 바꾸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핑크 브레이크 빡빡한 거, 이거보다 파란 거보다 더 빡빡한 걸 먹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파란색 브레이크인데 조금 두께가 두꺼운 이 브레이크 설치해 봤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시 북한 점프 개빡세네. 자, 이번엔 뒷브레이크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안 들어온다. 네, 결국엔 빡빡한 핑크 브레이크로 앞브레이크 줘봤고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만 돌리고 건전지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빡세겠는데요, 브레이크. 자, 핑크 개빡 브레이크로 변신. 자, 위에까지 감아 올려버렸어요. 그냥 해볼게요. 아, 이번에 건전지 갈고, 저 건전지도 새 걸로 갈았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주는 되는데 너무 느리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파란색으로 한 번만 바꿔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감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감아 올리는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얘 한번 볼게요. 아, 완주는 되는데 이거 속도가 뱅크랑 막 이런 데 다 걸려가지고 너무 느린데요. 자, 바닥에 제일 맞는 부분에다가 테이핑 이렇게 한번 더 해줬고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코너 감속 엄청나게 심합니다. 코너 감속 엄청나게 심해요. 일단 코너에 오일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동부 오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씩만 톡톡 떨어뜨리면 되는데 너무 바르기 어려워. 플라스틱 오일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구동부 오일 다 칠했고요. 롤러 구동부가 잘 들어가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감속 좀 없어져라. 자, 일단 한번 더 굴려 볼게요. 오! 자, 지금 건전지를 좀 쓰긴 했는데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 건전지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새 건전지로도 괜찮다 싶으면은 딥브레이크 떼버리도록 할게요. 지금 뱅크에서, 뱅크가 뭐냐면은 요런 기울기가 들어간 요 뱅크에서 걸리는데 요 2단 요거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뱅크를 약간 포기하고 이 점프를 그래도 완주가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저 대회 이렇게 나가도 되겠는데요? 진짜 나름 괜찮아.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주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딥브레이크 떼고 가볼게요. 딥브레이크 떼고, 딥브레이크 떼고 건전지 새걸로. 지금 근데 계속 주행해가지고 건전지가 많이 뜨겁습니다. 으뜨거라 으뜨거. 건전지 조금만 식힐게요. 잠시 후. 자, 모터 식히고 딥브레이크 떼고 건전지 새걸로 오늘 마지막 주행. 자, 저는 속도를 내야 된다면은 약간의 이탈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딥브레이크를 떼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딥브레이크를 아까처럼 다시 파란색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에이, 망할 거. 딥브레이크 다시 해야 되겠다. 방금 주행 진짜 퍼펙트였습니다. 이 정도면 입상권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국타미야 준비 영상 여기서 끝. 여러분들도 준비 잘 되셨길 빌게요. 미니카도 예쁘고 내 얼굴도 예쁘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